안녕하세요, 지혜입니다. 로빈이랑은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제 같이 만나게 됐었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은 팀이 되어서 음악적으로 많은 호흡을 맞춰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매진이라는 노래는 가사가 어떤 썸을 타는 그런 내용이라고 또 로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노래의 킬링 포인트는 첫 번째 가사, 그리고 두 번째 그 코러스 부분에 이제 제가 굉장히 고음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. 아무래도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. 제가 생각하기에 제 매력은 글쎄요, 팬들이 저의 이제 부드러운 음색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,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.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의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항상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전에는 굉장히 두드러진 활동을 해서 팬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았었는데, 지금은 좀 만날 기회가 많이 없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또 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. 항상 감사해요. 사랑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